것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된다. 일자리. 제가 요 며칠간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밥을 해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를 급하게 주문했어요. 멸치, 쪽파, 버섯, 마늘, 계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김치, 김밥 재료, 라면, 옥수수콘, 탄산수, 마지막으로 아라비아타 소스까지 구입했어요. 냉동실에 썰어서 보관하던 쪽파를 다 먹어서 다시 썰어서 냉동 보관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를 구입했는데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중? 약간 그런 느낌의 방울토마토를 받았습니다. 맛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멸치를 구입했는데 멸치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멸치볶음을 해보려고 구입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줄게요. 저리 가. 불편해 죽겠어. 밥 먹는데. 시력을 잃은 그는 제인을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제인의 대화가 영어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 부사로 가게 돼요. 거기서 내가 저기로 가야 돼. 이제 혼자였다면 이제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이 한테 지혜를 줘요. 그래서 결국 행복해지는 게 얼마나 의문으로서 지금 한국 드라마에서 우리가 아는 익숙한 클리셰 무대에서 다시 하는 거 그러다가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면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 시비를 걸잖아. 제가 이 택배들을 한 2주 전에 받았는데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뜯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택배를 드디어 뜯었습니다. 제가 도마가 3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도마를 정리하려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휴지통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싱크대에 문짝에 걸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반지를 보관하려고 구입했어요. 이것도 주방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주방용 세제랑 손세정제 이런 거를 넣으려고 구입했어요. 얘가 이 받침대가 비스듬하게 생겨서 물 빠짐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스타볼을 구입했어요. 물론 파스타볼을 파스타 먹을 때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외에 저는 볶음밥이나 덮밥을 먹을 때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하게 됐어요. 약간의 포인트 라인이 들어가 있는 파스타볼을 구입했어요. 아, 그리고 이 귀여운 체크 패턴의 푼도 구입했어요.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끼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싱크대 문에 걸어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이에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맨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방이랑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싱크대 쪽으로 비스듬하게 놓게 되었는데 오히려 물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품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